아들내미가 또다시 영창에 가는데 지 애미는 말 한마디 없어, 그지? 자. 안 들어갈 것 같아? 왜안 들어갈 것 같아? 감이 와? 촉이? 일단 뭐 이재영이가 문재인을 향해서 일단 자기 생각을 전달은 했잖아.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겠다고. 네, 그 정도 메시지 갖고 꼼짝도 안 할걸? 뭐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아마 지난주에 올랐을 걸 아마 많이 오늘도 아마 잠깐만 나는 안 봤는데 지난주에도 올랐고 오늘도 아침에 갭상으로 아마 강하게 쳤을 걸 강하게 치다가 지금 빠지고 있을 거야 아마. 강하게 쳤네. 이렇으니까 백성들은 좋아하지. 동학개미 운동에 참가를 했는데 야, 뭐 저기 뭐 삼성전자 이재용이 구속된 된다 이러니까 그냥 주가가 그냥 확 뛰고 그러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뛴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심판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용이가 완전히 그거는 실패를 한 거지. 저는 전략적인 메시지를 완전하게 잘못 제시한 거야. 강하게 했어야 돼, 강하게. 어줍지 않게 하니까 삼성전자가 급반등하잖아. 그러면 메시지를 잘못 던진 거지, 미친놈. 안 그러니, 그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야, 제 삼성전자 제 구속되면은 야, 저거 해체돼가지고. 야,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더 뛰겠네.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지금 풀이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잘못 던졌다는 거야. 그렇잖냐, 그지?
이번에 동학개미운동에 개미들이 얼마나 참석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구속되는 게. 그러니까 냉정하게 증권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제가 메시지를 똑바로 던지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나 대한민국 떠나겠다 이랬어야 되는 거야. 그게 강력한 거지. 뭐 심지어는 뭐 아주 뭐 최악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현 정권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졌어야 종합주가가 그냥 급락하면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그래야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면서 문재인이가 그냥 시급하는데, 아유, 이건 메시지가 정반대로 나간 거야, 저 병신이.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증권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러면 저렇게 던지면은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내가 보기에는 작전을 잘못 핀게 아니라 제가 심성이 평생 맨바닥에서 싸워본 적이 없는 애잖아. 전투력이 없는 애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롯데 그 신동빈이냐? 그저 둘째 아들. 그놈 얼굴 봐봐. 아주 그냥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도 걔는 태생이 싸움꾼이 이게 이마박에 딱 적혀져 있잖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형제의 난에서 지형 때려 죽이고 앉아가지고 사업장 물려받는 거 봐.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선택한 게 아니라 맏아들을 선택을 했잖아. 그런데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룹을 장악을 했잖아. 그런 기질이 이재용이 얼굴에선 안 나온다는 거야. 강단이 없다는 거지. 삼성전자 앞날이 불투명하다. 저 앉아가지고 지만 구속되는 게 아니고, 뭐, 삼성전자, 그, 저기, 뭐야, 수뇌부까지 지금 죄다 지금 영창가게 생겼는데, 저거 어쩌고 어떻게 처리할 거야, 저거. 신동빈이가 아마 둘째 아들 맞을 거야. 걔 얼굴에 강단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보수하고 좌파하고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뭐 지금 아주 난리잖냐. 난리인데 그거를 국민에게 묻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절반이 반은 좌파고 반은 우파잖아. 그러면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졌어야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던져서
보수 애들이 흔하게 쓰는 말이 있지 않냐? 난 빨갱이 놈들하고는 도저히 이제 이런 나라에서 다음 못하겠다. 걔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표현을 과감하게 썼어야 돼. 과감하게 쓰면서 나는 도저히 이 정권 밑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움 못 하겠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그냥 대국민 발표를 했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 며칠 사이에. 야, 이 나라 떠난댄다. 안 그러니, 그지? 지가 그걸 원한 거잖아. 지가 그걸 원했는데 앉아가지고 국민한테 선택을 받겠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뜨뜻미지근하게 나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어라는 의사표현만 살짝 하고 말안 들으면 나 그렇게 할 거야라는 거잖아. 근데 지가 영창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거야? 영창을 들어가더라도 폭탄을 확실하게 던지고 들어갔어야지. 국민들이 모르잖아, 지금. 그 정도까지 메시지를 강하게 이 색깔 논쟁으로 던졌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휘청거리지. 왜? 벌써 종합주가가 벌써 대폭락을 했을 텐데. 근데 어중간하게 메시지를 딱 던져놓으니까 종합주가를 그냥 반대로 끌고 올라가는 거야. 그게 제일 힘들어, 쟤.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가, 내가 그러잖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 매수하면 막다 망한다고. 삼성전자, 지금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미국의 그뭐 38개 주에서 이재용이 모셔가려고, 난리가 났더만. 근데 미국 가면 뭐할 거야? 그 미친 새끼야, 그거. 미국 가면 안 돼. 미국 가면 더 망해. 애플이 있잖아. 그렇잖니, 그지? 전략적으로 이용만 당하다가 이용만 당하다가 걔는 미국에서 망하게 돼 있어. 4만 달러 간대? 뭐 뉴스 들어보니까 뭐 110회인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110회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내가 예전에 세무조사 받아서 알잖아. 이게 타켓 수사를 받는데 내가 그때 3개월 나왔거든. 아니 그 조그만 회사에서 저기 뭐야 구멍가게에서 3개월 동안 세무조사 할 일이 뭐 있겠냐고. 할거 없어. 근데 결국은 이제 한달 동안 했잖아. 통장 다 까. 내가 그 전에 거래했던 통장을 얘네들은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어. 그리고서 그거 갖고 앉아가지고 몇년몇월 며칠 날 500만 원이 어디로 입금됐는데 이거 무슨 돈이냐. 이런 식으로 묻는다니까. 몇달 내내.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 그게 죽이는 거야, 그게. 그게 심적으로 죽이는 거거든. 멘탈을 무너뜨리려고. 왜 지금 몇 년째 지금 저러고 죽이고 있는데. 지금, 아, 저 새끼 진짜 또라이야, 저거. 그렇게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지. 앉아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해서 지가 살겠냐고.
싸우려고 그러면은 그냥 지가 죽을 생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그냥 딱 건드려서 뭐 절반이 좌파고 절반이 우파인데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러면 과감하게 던졌어야지. 그러면 종합주가 지금 폭락했다 폭락했어. 며칠 전서부터.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나 이거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사업 못할 테니까 빨갱이들 때문에 그렇게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어야 돼. 그리고서 대한민국 떠나겠다. 이랬으면 종합주가 대폭락에 대한민국 절반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다 알기 때문에 벌써 이번 주에 광화문에서 집회 열고 난리가 났어. 그게 메시지 던지는 거잖아. 그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거잖아. 근데 앉아가지고 뜨뜻미지근하게 간만 살짝 봤으니 종합주가는 고점으로 올라갔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뛰니까 동학개미 운동에 참석했던 애들은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앉아가지고 박수 치는 거지. 어? 그렇게 되는 거야. 주가가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회복하기 힘들어, 내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속이 되면, 만에 하나 구속이 되면, 바로 구속과 동시에 바로 발표를 해야 돼.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쟤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오늘 만약에 제가 구속돼가지고 바로 영창으로 들어가면, 삼성전자 전략 기획실에서 기자회견 발표하고, 이거는 부회장의 지시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그냥 발표로 때려버려야 돼. 그래. 뒤집기 어렵지. 이미 구속시켰는데. 그렇잖아. 아니, 아침에 구속시키고 며칠 만에 아니면은 뭐 한두 달 만에 풀어줄 수 없잖아. 명분이 없는데. 저기 지난번에 트럼프 왔을 때 기억나냐? 저기 트럼프가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 상공 날아다니면서 저큰 공장은 누구 거냐고 물어본 거? 어? 그리고서 삼성전자 얘기 듣고 그냥 바로 기업인들 다 불러가지고 한번 간담회 했잖아. 아마 그런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지난번에 그 자식들한테 내 자식한테는 절대 경영권 물려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때에 삼성 그 기획실에서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극구 만류를 했다 그러더라고 참모들이. 근데 이 새끼가 이게 심성이 약한 놈이고 싸워보질 못한 놈이라서. 애초부터 어긋나기 시작을 한건 국민 주식으로 5만 원짜리 만들 때 그때서부터 얘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거기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국민 주식 5만 원짜리를 만들어주고 뭐 풀어주겠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아마. 협의를 봤을 거야. 그때 우리 방송했잖아.
그리고 이제 이틀인가 만에 출소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전략에 넘어간 거야, 얘는. 액면불허 안 했어 봐. 개미들이 지금 어떻게 삼성전자를 사? 한 주도 못 사지. 거기에 얘는 넘어간 거야. 지금 결과가 몇만 원짜리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쟤는 죽는다니까. 그때 국민 주식 5만 원으로 이 제안이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 아마 딜이 왔을 거야. 그 딜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얘가 이런 꼴안 당하지. 따지고 보면 완전히 작전에 넘어간 거야. 내가 판단하기에. 그러니 오너가 앉아가지고 저런 패를, 상대방의 패를 읽지를 못하는 놈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망한다라는 거야, 제가. 부자 3대 절대 못 간다,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떠나기도 힘들겠지만 저렇게 뜨뜨미지근하게 끌려가가지고 영창 들어가면 대한민국 쉽게 떠나지도 못해. 아니, 삼성전자 오너가 영창 들어가가지고 몇년 후에 이따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 그 조직이 안 무너지겠냐고? 무너져, 이제. 정부에서 그 조직 수장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매수할 텐데, 100% 무너지게 돼 있어. 너 우리 편안 하면 너 영창 집어넣는다 그럴 건데? 안 그렇겠니, 그지? 그렇게 무너진다니까, 쟤. 자,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하지만, 나중에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급락할 거야. 이게 금융권에서 보는 시각은 정확하거든. 그렇지 않냐, 그지? 금융권에서 나 같은 놈도 이렇게 판단하는데 해외 자본이 삼성전자를 올바르게 보겠냐고. 지금 이제 애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들어가. 그러면 애플은 이거 먹잇감을 그냥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오는 거거든. 결국은 씹어 죽인다니까, 애플이. 그러면 삼성은 또한번 망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재용이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만에 하나 떠난다면 절대 일본을 가면 안 돼. 아, 저 미국을 가면 안 돼. 일본을 가야지.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이재용이 아들이라 그러면 나는 미국 선택 안 해. 나는 가까운데 여기 대마도로 갈 거야. 쓰시마로. 부산에서 가깝잖아.
스시마에는 인구도 별로 없어. 난나 같으면은 스시마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삼성 제국을 만들어. 스시마 섬을 그냥 몽땅 다돈 주고 사가지고. 그거 원래 대한민국 땅이잖아. 아, 돈 많은데 뭐해? 돈 많은데 쓰시마 섬 통째로 사야지. 통째로 사서 일본에서 저기 뭐야 내노라는 인재들은 그냥 전부 다 쓰시마 그 섬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럼 계속 분할 매수하지 지금. 난리 났다니까. 아, 정말이야. 저, 뭐, 만약에, 만에 하나 대한민국으로 떠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미국 가면은 죽는다니까, 몇년 만에. 실컷 이용만 당하고, 죽어, 쟤는, 100%. 그래서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일본도 일본 중심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일본 중심부로 들어가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일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죽는 걸 원하는 애들은 아주 강한 반발을 줄 거고, 일본에 대한 정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희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들어가냐? 쓰시마로 들어가는 거야. 쓰시마는, 아, 옛날 조선시대 때 대한민국 땅이잖아. 아, 명분 얼마나 좋아. 그 자금으로 쓰시마 섬 통째로 슬슬 다 통째로 다 먹어가지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그것도 애국하는 일이거든. 그렇잖니, 그지? 엄청난 명분이 있는 거야. 그리고서 일본에서 아주 우수한 두뇌 갖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일본 정계를 막 쥐락펴락할 만한 애들. 그거를 뭐 10년, 20년 계획 잡고 그런 애들을 갖다가 간부급으로 전부 다 등용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두뇌들 쓰시마 섬으로 전부 다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서 거기서 제국을 만들어야지. 난나 같으면 그렇게 해.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일본 정치인들도 아마 많이 매수가 될 걸. 안 그렇겠니? 그지? 당장은 아니지만, 아, 정치하는 놈들은 똑같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일부 대한민국의 일부 기업이 아니야. 쟤는 다국적 기업이거든. 그러면 큰 그림을 그려야지. 그 돈으로 흔들어 제껴봐. 일본 정치인들이 안 달라붙겠나? 아유, 병씨 같은 놈.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 지나서 봐라. 또 아냐? 세월이 지나가지고. 대한민국, 야,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넘었지? 5,100만 명이냐? 북한이 6천만, 아, 아니다. 북한이 4천만 명인가? 6천만 명인가?
통일되면 대략 한 1억이잖아. 일본이 1억 2천만 명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이제 인구수로 따져도 나중에 통일이 되면 일본이 100% 대한민국한테 죽거든. 세월이 지나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2억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쓰시마로 들어가려는 거야. 중국이 인구가 지금 11억인가? 아마 그렇지, 그지? 근데 대한민국이 통일돼가지고 인구가 갑자기 1만 명이 더 늘어가지고 2억만 명이 넘어봐. 아마 중국 잡아먹으려고 할걸 아마?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 5천만 명은 넘고, 5,100만 명인가 아마 그럴 거야. 남한이. 그리고 북한이 6천만 명인가? 6천만 명인가? 아니다. 4천만 명인가 아마 그럴 거야. 뭐, 어떻게 됐든 통일되면 한 1억 돼. 근데 이제 잠자고,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났는데 1억 명이 더 생긴 거야. 대한민국에. 인구가, 난리 나는 거지. 그런 일이 현실이 벌어질 수도 있어. 일본이 망해서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물 건너 다 오는 거지. 옛날에 한번 우리 전라도에서, 나 전라도에서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저 전라도로 1억만 명이 다 밀고 들어올 수가 있다고. 경상도로는 아마 많이 안갈 거야. 거기 산이 많아서. 전라도로 아마 거의 다 갈걸. 자, 아침장에 종합주가가 갭상으로 떴다가 하락할 거라고 그랬거든. 지금 열심히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 이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 정말로 대한민국 인구가 2억 명이 넘는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서 이제 중국이 분열되고 옛날 광개토대왕 그땅다 찾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향을 하는 거지, 뭐 다. 그 방법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러면은 일본이 그냥 우리 옛날서부터 그런 얘기 있잖냐. 벌써 수십 년 전서부터 일본이 바다에 잠긴다고. 그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100%뭐 일본 그땅 전체가 100%다 이렇게 바다에 잠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반토막이 나는 거지. 반토막이 나면서 이제 지난번에 그 저기 뭐아그 지난번에 그 원자력 그 터진 데가 어디였었지? 생각이 안 난다. 도쿄 바로 옆이잖아. 재수가 좋으면 아마 우리가 살아생전에 아마 그 꼴을 보고 살 수도 있을 거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그한 1억만 명이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들 밑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야, 그냥 목숨을 구걸하러.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받아들이게 될 거야, 대한민국이. 조건을 달겠지? 일본 국민은 국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귀속돼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데, 일체 정치에 관여 못하고,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법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정하게 될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정하고서 받아들인다니까. 일단 일본이라는 그 나라는 그 백제의 후손들이 건너가서 나라를 세웠다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형적으로도 보면 이 경남하고 경북은 산이 많고 전남하고 전북은 평야가 많잖아. 그래서 아마 거의 90%가 전남으로 아마 밀고 들어올 거야. 기다려봐. 훗날 너랑 나랑 죽기 전에 그런 일을 겪고 사는 때가 올 거야. 그래서 내가 전라도 땅 산다고 그러잖아. 전라도 땅 1,000원, 2,000원에 살 거라니까. 그런 땅들 많으니까, 아직까지도.
뭐, 1,000원, 2,000원, 5,000원. 조금 비싸게 주고 사면, 뭐, 한 10,000원 주고 산게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는 방법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안 그러지, 그지? 아이고. 아마 큰손이가 아파트 사놓은 것도 아마 많이 오를걸, 그러면? 아파트가, 야, 아파트 값이야, 한 10배는 뛰었다야. 오늘서부터, 저기, 뭐야, 정한수 떠놓고 매일 조상한테 빌어. 일본 바닷물에 빠지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전라도의 절반, 전라도의 한 30%, 30%는 넘을 거다. 한 60%. 일본 인구가 1억 명 정도가 되니까 1억 2천만 명 되니까 2천만 명은 나는 자결을 하지. 차라리 대한민국 국민 밑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서 이제 본토에서 이제 그냥 끝까지 고수하고 살 거고, 1억만 명은 넘어올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뭐한 5천만 명은 전라도에서 살 것이고, 한 2천만 명은 경상도에서 살 것이고, 나머지 1천만 명은 수도권으로 넘어오겠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돼 있다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법을 바꿔야지. 일본 국민들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정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일본인들을 그 법을 이제 만들면서 정치에는 절대 손못 대고 관여도 못 하고. 아마 그런 법이 아마 만들어질 거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긴 사는데 투표에 대한 그 권한이 절대 없지. 정치인도 아예 정치인으로도 나오지도 못하고. 저 뭐야, 미국이 그렇게 했잖아. 미국이 자, 뭐야, 그 히로시마 폭격하면서 일본이 왜 지금 전쟁을 못하는 이유가 뭐야? 절대 전쟁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리고서 이제 일본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지. 미국이. 그래서 히로시마 폭탄 그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조건을 달고 절대 군대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군대가 아니야. 말하자면 방위대지, 방위대. 그래서 걔네들이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 못하는 거야, 지금. 법으로 그렇게 아예 그냥 조약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진다니까, 이제 봐, 이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다니까. 나는 믿습니다. 내 생각을. 그러니까 정한수 떠놓고 빌어 매일. 현선아, 10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라고. 그런 날이 오면은 일본 자위대는 그냥 자연적으로 대한민국 군대에 소속이 되는 거야. 재밌지 않냐? 그리고서 그냥 미국하고 손잡고 그냥 중국당 그냥 열토막 내가지고 저기, 하얼빈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제 봐, 이제 내 얘기가 틀리나.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재밌을 거야, 그지? 그러면. 땅 따먹기 재밌잖아, 땅 따먹기. 에휴. 아침서부터야 이재용이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다. 쓸데없는 얘기가 현실로 된다니까. 기다려봐. 지방에 아파트 많이 사놔. 건물도 하나 사놓고. 야, 5천만 명이 경상도로 몰리는데, 3천만 명이 몰리는데야. 그 아파트하고 땅값이 얼마나 뛰겠냐? 지방에서 푹 살아. 알았지? 올라오지 말고. 서울 올라와 봐야 돈안 된다. 지방에서 있으면 돈 돼. 서울에 강남이 만들어진다니까? 대구도 그렇고. 봐봐. 그렇게 돼. 이제 봐. 머지않은 세월에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복권을 지금 사놓은 거니까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복권에 지금 당첨돼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복권.
예, 저 뭐야 그 우리들이 옛날에 이제 뭐 벌써 뭐한 15년 전, 20년 전에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던 세상이고 그냥 막연하게 유튜브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구글로스도 없었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 일본은 바다에 잠긴다. 그때는 사람들이 안 믿었지. 황당하니까. 이게 무슨 뭐 저기 뭐야 뭐 하느님의 계시 같은 얘기 뭐 그런 황당한 얘기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갔잖아. 근데 네가 이 구글어스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보라고. 그러면 일본이 왜 바다에 완전하게 잠기게 되는가? 감이 잡힐 거야. 뭐 오늘 출석했으니까 오늘 아마 가타부타 결정 날 거야. 내가 예전에 벌써 한 1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이토 히로부미 그 아들일 거야, 아마. 이등 방문. 그 아들 이름이 이등 방박이거든. 그때 꿈속에서 그 스시마 이야기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야. 그때 아마, 그게 벌써 5년 전인가? 전라도에서 너네 나랑 방송하면서 아마 그 얘기 했을걸, 내가? 내가 돈 벌면 스시마 통째로 다 산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전라도 내려갔지만. 하여튼 꿈은 커. 어느 세월에, 웬병? 아무튼 그때 꿈속에서 이등 방박이라고 나왔어.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이등 방박이라고 꿈속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검색해봤잖아. 검색해봤는데 그게 이등 방문의 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그게 몇 년도였지?
아, 2년 전이구나. 아, 이거야, 이거. 꿈속 이야기 99편. 이등방문의 아들 이등방박 살해 사건의 주역 이래가지고. 아, 광복절 날. 아, 8.15 광복절 때꾼 꿈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 됐든 이재용이는 미국 가면 망해. 여기 쓰시마로 가야 돼. 아, 오늘 결과는 안 돼? 아니, 쓰시마로 가면 지 자가, 뭐, 개인 자가용도 있겠다. 저기, 뭐, 요트 타고 앉아가지고 15분이면 부산 오는데, 뭐. 언제 미국을 왜 가, 미친놈. 쫄딱 망하려고. 이 저기 뭐야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아. 대통령이 보수 그러니까 좌파 우파 그래가지고 계속 바뀌잖아. 트럼프가 공화당이거든. 그리고 오시 대통령, 오바마, 민주당이잖아. 근데 일본은 좌파가 지금 수십 년째 집권을 못하고 있어, 한 번도. 우파란 말이야. 우익이지, 아주.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니?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거야, 걔는. 거기는 좌파가 정권을 잡은 적이 없어. 얼마나 대우를 잘 받겠냐고. 확률이 좋은 대로 가야지, 확률이 좋은 대로. 스시마로 미리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고 앉아서 일본 정치인 소나기에다가 딱한 손으로 왼쪽 손딱 움켜쥐고 오른손은 저기 머리 좋은 놈들 인재들 전부 다다 밑에다가 휘하에다가 두고 그러다가 일본 쫄딱 망하면 일본 바닷물에 잠기면 그냥 그 여파로 자기 인맥으로 그러니까 애가 순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나 같은 놈이나 그런 생각 하지 미치지 않으면 그런 생각 못 해. 그게 내가 2년 전에 꿈에서 예언했잖아.
이등방분의 아들, 이등방박. 그러니까 이상한 집안이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 일반인들 생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니까. 저기 뭐야, 이재용 엄마 이름이 뭐지? 이젠 이름도 생각 안 난다. 아들놈이 영창 못 집어넣어가지고 혈안이 되는 애미 아니야. 중앙일보, JTBC. 예, 딸내미. 이게 정상적인 집안이니, 이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걸 알아야지. 그래서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 거라고. 이번에 트럼프도 좀 위태위태해. 에휴, 하여튼 내가 남의 집안 얘기할 때가 아니다.